자,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파트 6의 문제인데요. 회사가 계획했습니다. 몇 가지의 그런 흥미로운 레노베이션을 계획했습니다. 앞으로 몇주 동안 진행될 이러한 기간 동안 그 가게는 오픈을 유지할 것입니다. 열어놓은 상태를 유지할 것입니다. 하지만 몇몇 특정 부서는 임시적으로 오픈하지 않을 것입니다. 디파트먼트, 여기서 이제 뭐 부서, 이제 시장의 일부분을 뜻하는 거고요. 8월 3일부터 냉동, 그다음에 그 냉장, 냉장, 냉동, 음식, 그 가게, 그 음식 부분은 건설을 할 예정이고요. 그래서 예정이다라는 표현으로서 비스케줄 투 부정사를 써준 겁니다. 그리고 게다가 이러한 지역에, 그러니까 이러한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그 앞에 있는 문장하고 또 연결이 된 거죠. 그래서 이러한 지역의 음식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. 작업이 완료가 되는 과정에서요. 그래서 여기서는 앞에 이러한 부분, 이러한이라는 내용이 들어왔기 때문에 앞에 건설이 진행되고 그때 음식을 이용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인과관계로 가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인과관계에 해당되는 therefore가 정답이 되겠습니다. besides 같은 경우는 이거는 게다가라는 뜻으로서요. 인과관계하고는 다르고요. 이거 같은 경우는 내용의 어떤 추가 사항을 얘기할 때 써주는 거죠. 예, 뭐 additional이라는 단어라든지 추가적으로 in addition, 그다음에 moreover 붙여서 줘야겠죠. 이런 추가 사항을 이야기할 때 besides를 써줍니다. likewise는 똑같이고요. however는 역접, 서로 상반되는 내용, 앞문장과 뒷문장의 내용이 서로 상반되는 내용이죠. 자, 이 정도. 어렵지는 않은 문제입니다. 이 정도 수준은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.